자, 이번 시간에는 평택 부동산, 상가랑, 그 다음에 네. 토지, 저희가 요즘 가장 핫한 트렌드죠. 네. 예, 그 시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 온게 네. 이제 이번에 우리 토지 스터디 반에서 평택으로 가거든요. 평택 그렇죠. 안성. 이래 가니까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가 최근 1년간 1년간. 가장 비싸게 거래된 거. 우리 아파트도 보면 랜드마크 기준으로 시세 트래킹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토지도 이제 가장 비싸게 거래된 거를 트래킹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전체 금액이 비싼 게 아니라 평당 가격이 비싼 평당가. 거. 이렇게 해서 이제 트래킹을 하거든요. 네. 특별하게 평당가를 좀 중심으로 잡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매매 금액을 기준으로 잡으면 덩치가 크면 커지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토지는 이제 평당 얼마, 평당 얼마. 사실 아파트도 평당 얼마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3위부터 볼까요? 1위부터 볼까요? 그냥 바로 3위부터 보는 게 낫죠. 3위부터 네. 볼까요? 이쪽으로 맛이 있어야 될것 같아서. 네, 그럼 이제 3위부터 보면 네. 통북동. 네, 통북동요? 109-8번지. 통북동. 통북동. 네, 여기가 이제 평택역 인근에 이제 상업지역이죠. 네. 여기 땅이 이제 125평이고 건물은 490평입니다. 이게 이제 63억 5200만 원에 거래돼서 평당 가격은 약 5천만 평당 원대요. 5천이군요. 네,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한번 로드뷰를 볼까요? 네. 네, 통북동 109-8번지. 네. 평택역 인근입니다. 네. 평택역 통북동. 하면 뭐, 원도심 중에서 가장 평택에서 큰 상업지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구도심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지도를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제 토지나 상가를 볼때 이렇게 지적편집도로 해서 보는 게 중요하고, 여기 이제 상권이 가장 번화한 데가 여기. 아까도 맞죠? 송탄. 여기. 예. 그 다음에 요 지지해가 있는 요 라인들. 서정리 쪽. 예. 그 다음에 요 라인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3위를 기록한 거는 여기입니다. 평택역 인근에 있는 네. 상업지군요. 그래서 보면, 이거를 계속 풀었다가 이를 했다가 그다음에 스카이뷰도 위성 사진으로 봤다가 했다가 그럼 스카이뷰 볼 때도 옛날 모습 이렇게 보는 연습 네. 이거를 계속 습관화 시켜야 됩니다. 중요하죠. 뭐좀 달라 보이긴 하네요. 조금씩 바뀌는 게 보이죠. 이제 지역 편집도로 해서 보고 그다음 이제 로드뷰를 넣어서 보는 거예요. 네. 로드뷰를 넣어서 보니까 이게 2022년 6월 달이잖아요. 네. 최근 거네요. 네, 그러네요. 거의 이제 요 모텔이죠. 이거는 이제 네. 거래를 하고 리모델링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뭐 이런 예상되어 왔죠. 네. 이게 다 오래된 모텔인데 이게 이제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여기는 또 철거 중이죠. 그러면 보통 이런 이제 모텔이 거래가 됐는데 보통은 여기가 왜 이렇게 모텔이 거래가 되냐면요. 모텔 수요가 늘면서 모텔을 했을 때 장사가 잘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느는 경우가 있고 네. 또 아니면 여기 인근에 토지의 가격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상가 매매 가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걸 깔고 있는 땅값이 오를 것 같아서 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기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 그러면 이제 이 땅을 그 땅값 이런 것도 있겠죠. 시행. 시행? 네. 이걸 철거를 해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위를 기록한 거는 여기 모텔이, 호텔? 호텔. 모텔 같은 호텔이고요. 요즘 이런 호텔 많더라고요. 네, 네. 저희 우리 스터디 분들 중에서도 이 호텔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렇죠. 사실 뭐, 웬만한 투자보다 이런 호텔, 모텔 같은 거 투자하면 굉장히 괜찮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가 호텔이고, 여기가 이제 상업지 땅이잖아요. 네. 상업지 땅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면 이제 요런 데 가격이 먼저 치고 오를 수 있는 거죠. 이게 평당 5천만 원대.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어떤가요? 이게 5천만 원 평택역 인근 상업지. 네. 5천만 원.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가격이? 우선 평당 가격 5천만 원만 하면 조금 비싸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요 정도 가치는 충분히 하지 않나라고 판단이 들어요. 네. 요게 이제 첫 번째가 아파트 가격 대비했을 때, 한두배 정도? 이런 수준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충분히 괜찮다 이래 좀 봐줘요. 지금 뭐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평당 그냥 2천 넘잖아요. 그렇죠. 네. 아파트 제가 비교해 놓은 것들도 있었는데 고덕 같은 경우 한 3천, 그렇죠. 2,500에서 네. 3천까지 평균가가 하니까 맞죠? 2,400만 원이니까. 네.
충분히 타당성 있는 말씀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3위를 기록한 거는 모텔이다. 모텔. 네. 그다음 이제 2위를 볼까요? 2위 두두두두두두두. 2위를 보면 비전동입니다. 비전동 같은 비슷한 평균 여행거리예요. 권역이죠. 네네. 네, 비슷한 권역이고 여기도 5,100만 원. 어, 네. 비슷하네요. 8억 8천. 네, 여기서 우리가 이것도 이제 63억이었고 네. 이것도 38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63억을 이렇게 거래하는 사람과 38억대를 거래하는 사람이 결코 분석을 안 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두 푼도 아닌데. 네, 그냥 네. 우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실제 요걸 거래하는 사람은 더 많이 분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단 한 건이 그냥 5천만 원에 거래됐다 하면 뭐 이게 좀 비싼가? 싼가? 너무 비싸게 거래한 거 아닌가 하고 요거도 5,100만 원대. 그렇네요. 네,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거래가 됐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드뷰를 보면 이렇게 상업용 건물이었어요. 가격. 네. 그래서 이것도 보겠습니다. 비전동 633-2. 네. 비전동 633-2번지. 633-2. 네, 비전. 비전을 했네. 네. 우리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네. 아, 이렇군요. 네. 땅 모양도 보면 그렇게 안 이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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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안 이뻐요. 보면 이제 과거에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지금 이제 철거 중이고 맞죠. 22년 7월이니까 아파트 부지 예정지네. 그렇죠. 아~ 아까 우리가 토지가 거래되는 네. 세 번째 사례가 시행 부지로 있잖아요. 네, 말씀드렸던 네. 말씀 주셨듯이 그렇죠. 아, 그런 거네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완전 이렇게 좀 썩은 상가, 네. 썩은 느낌 요요요 같은데 1층만 나갈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황제성 있는 요거거든요. 아, 네. 네. 이거를 여기 요거 있죠. 17년 모습이고 한 14년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맞네요. 왼쪽으로 가볼까요? 그냥 진짜 낡은 상가죠. 네. 17년 한 14년 이 오래 있었다 맞죠? 그런데 네. 네. 오래 있었고 요 때는 이제 교회가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상가가 몇 개 하다가 이게 다 나가고 하나 둘 세 개로부터 어떻게 보면 월세를 받다가 인쇄사랑 네. 양복점 맞죠? 네. 근데 여기가 16년만 돼도 이렇게 네. 한 개 맞죠? 위에는 안 찬 거 같고 네. 간판이 없는 거 보니 그만큼 상권이 좋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 로드뷰만 봤을 때. 네. 네. 근데 왜 거래가 됐느냐? 결국에는 이렇게 철거하고 이제 요 펜스 친 거를 보니까 네. 요 옆에까지도 같이 거래가 됐잖아요. 그렇네요. 맞죠? 그래서 힐스테이트가 들어온다. 위치 토지 매입 완료. 네. 힐스테이트 파밀리의 평택역 45층 아파트. 주상복합 아니면 오피스텔 같은 네. 그런 상업적이니까 네. 뭐 오피 아니면 주공으로 네. 이렇게 이제 시행부지로 들어가는 거고 결론은 그래 보면 이제 이 땅 자체는 좀 못생겼지만 요 땅들이랑 합쳐서 거래가 된 거잖아요. 네. 아마도 이제 최근 1년간 거래 사례에 비싸게 된 거니까 이게 이제 더 비쌀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가치로 보면 이런데 이거를 먼저 매입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1년에는 이제 이게 거래가 됐던 거예요. 네. 근데 버틴기다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더 비싸게 받았을 수도 있을 거고.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시행부지로 들어가면서 이제 가격이 오른 비싸게 거래된 사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가 투자가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상가의 이런 건물을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위치하고 있는 입지 그리고 이 깔고 있는 토지의 용도 이게 이제 상가 시세를 움직이는 데는 이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업지의 시행부지로 되는 경우가 최근에 몇 년간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저희 부산에서도 그죠? 맞죠. 네, 우리 조금 있다가 네. 우리 누구 강장군님, 강장군님께서도 네. 우리 영상에 남은 게 주셨잖아요. 네. 네. 또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좀 보여주시고. 네, 몇 개 있습니다. 맞죠. 네. 지금 떠오르죠, 막. 네. 우리가 즉석에서 찍다 보니까 영상을. 네. 자, 1위. 자, 1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자, 1위는 이충동입니다. 아, 이충동. 16억에 거래됐고 대지 24평에 건물 227평. 네. 그리고 평당 6,666만 원. 그리고 과거에 이게 모습은 네. 모텔입니다. 그렇네요. 오래된 네. 모텔이고. 근데 모텔 중에서도 진짜 허름한 모텔인 것 같아요. 네. 구조도 그렇고 네. 옛날 모텔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춘동 네.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서정리역은 좀 많이 다녀봐서 좀 느낌을 좀 알 것 같은데 네.
이 서정유역 앞에 상업지는 진짜 전통시장, 재래시장도 많고, 아, 좀 진짜 평택보다 더 옛날의 모습, 뭐 이런 모습을 좀 갖춰진 걸로 제가 기억하고 그렇죠. 있는데, 지금은 뭐 건물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러네요. 것 같아요. 네. 일단 위치를 보면 고덕국제신도시, 예, 서정리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게 수도권 지하철 1호선이죠. 네. 예, 수도권 도시철도 1호선이고, 1번 출구니까, 과거를 보면, 아, 요쪽이 더 발전되었었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네, 구도심이 1번 출구에 거의 그렇죠. 있으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요쪽이 발전됐구나도 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좀 이렇게 보더라도, 이제 로드뷰를 넣어서, 도로변 쪽에 이렇게 좀 네. 보시고, 도로변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약간 오래됐죠. 네, 네, 네. 오래된 거 볼 수 있고, 또 한번 꺾이는 이런 라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보면, 이게 신도시 상권은 아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까지. 거리가 중요하죠. 거리가, 네. 네. 대략 이제 거리가. 아, 300m면 뭐 한 네. 5분? 네, 맞죠. 네, 한 5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쓰이고 있는 걸로는 뭐냐 이제 도로 접근성도 조금 안 좋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네요. 걸어갈 수는 있지만 차는 맞죠 그렇죠 네. 이쪽으로 해서 와야 되고 정말 요 모텔은 더 썩은 모텔이다 더 오래된 너무도가 그렇죠. 심한 모텔이다 맞죠? 이 정도면 여관급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거의 도보로 이제 모텔이나 숙박업소를 찾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뭐 지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주차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면적이 24평밖에 안 돼요, 대지가. 그렇네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제 이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아마 요 앞에 땅들과 합쳐서 쓰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사례를 가지고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한 또 1년 뒤, 2년 뒤, 6개월 뒤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이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네. 바뀌는지. 그래서 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요 땅을 매입했구나. 네. 아,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상가를 볼 때는 이제 상가 건물도 중요하지만 1등이 뭐예요? 상가 거래 1등이 뭐였냐면 다 썩은 모텔이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우연찮게 또 그렇네요. 네. 2등도 썩은 상가였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땅이 중요하다. 네. 그렇죠. 저, 네. 여기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강정근님 좀 생각나는 거 그렇죠. 미래로 이제 조금 가보셔야 되겠죠. 네. 평택은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 추세고 바뀐 곳이고 네. 이제 미래를 좀 가보면 평택이 앞으로 이래 될 곳 그렇죠. 네. 중요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갑니다. 네. 평택이 이제 일자리랑 수요들이 갑자기 많이 들어왔죠. 신도시 일자리, 뭐 지재업 SRT도 들어오고. 이제 앞으로 그래 될 곳을 좀 찾아보셔야 돼요. 네, 저는 일단 화성시를 첫 번째로 좀 선보고 싶은데 자, 보시면 화성시가 여기 이제 송산 그린시티에서 네. 막대한 개발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엄청 크죠? 네. 일자리 고덕신도시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보면 대충 봐도 일자리 들어오고 여기에 뭐 테마파크, 관광지, 미니신도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의 천만 평 규모의 신도시까지 들어오니까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막대한 개발 계획이 있는 가장 가까운 도시지역 여기가 이제 사강리라는 곳입니다. 예, 보시면 지적 편집도 풀고 보면 지금 보이시죠 이런 거 원래는 없었습니다. 네. 예, 이게 그러네요. 원래는 이랬습니다. 네. 예, 밭대기 빈 땅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앞으로의 막대한 개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높은 곳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네. 이거 과거 모습 궁금한데요. 네, 원래 그건... 시골이었습니다. 여기는요. 하하, 빈 땅. 네, 이게 뭐 상권의 영향을 조금 미치기 어려운 이런 빈 땅. 이걸 연도별로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최근 한 19년 공사 모습이고 16년만 봐도 그래요. 불과 5년 전에, 그렇죠. 6년 전에 네. 이랬고 17년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죠. 이런 네, 땅들이 팔리면서 현재는 이런 식으로 저런 이제 개발업자들 이렇게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저런 개발업자들이 저 시기에 이렇게 모여든 거는 뭐 지역적인 뭐 특징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주변에 아무래도 공사 인부들도 굉장히 많고 임대도 저희가 그 체크를 해보니까 공실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만큼 주변 유발되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아무래도 가장 핵심은 송산 그린시티의 개발이 어느 정도 물막이 오르면서 그 탄력이 이 외부로 영향을 미치는 네네. 거다 네. 이렇게 좀 봐지네요. 그렇죠. 네. 점점 이런 게 이제 없어지고 하면은 주변의 상업지 이런 것도 조금 수혜를 많이 받겠죠. 네. 또 한 개 지역 더 없습니까? 이런 비슷한 사례. 네.
이런 것도 바뀔 것이다. 되고 원산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산면? 어? 네. 하이닉스 자리 그렇죠. 아닌가요? 네. 네. 처인구에서 이거는 네이버 굉장히 네. 많이 올랐는데 보겠습니다.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네. 파란색 부분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제 곧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SK 하이닉스 들어오는 그렇죠. 곳이죠. 네. 그래서 이 막대한 규모의 일자리가 들어오면 여기 또한 마찬가지. 가까운 이런 데 상업지. 여기가 딱 중심이죠. 네네. 여기가 그 육거리거든요. 오거리죠. 예. 하나, 예. 둘, 셋, 네. 이런 식으로. 현장을 가보면 막 거미줄처럼 막 그런데 네. 네. 제일 좋은 자리에 이렇게 농협이 들어와 있고 여기 일대가 다 상업지역입니다. 네. 저는 몇 번 가봤거든요. 네. 네. 주변이 아직 그대로예요. 낙후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인데 네. 우리는 아까 평택을 봤고 그다음에 화성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착공이 되고 하면은 주변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눈에 대충 들어오시죠. 네. 네. 상업지인데 이런 건물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미래를 모르고 이걸 보면 그렇죠, 그렇죠. 정말 낡은 건물인데 네, 그렇죠. 이렇게 바뀐 사례를 보고 이걸 보면 이게 네. 이제 예뻐 보인다. 네, 그렇죠. 우리 재개발 투자할 때도 재비를 모인 분들은 그 재개발 지역을 딱 갔는데 살만하고 깔끔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를 뜨잖아요. 아, 여기는 네. 재개발되려면 오래될 것 같아. 그렇죠. 네, 이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봤는데 너무 낙후됐어. 귀신 나오려. 네, 가면 우리 음침하고. 고수 투자, 그렇죠. 고수 투자자들은 가면 아, 여기는 빨리 돼야 될 것 같다. 네. 와, 이거 너무 이뻐 보인다. 네. 그 맛을 아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겉모습보다는 땅의 가치를 볼 줄 아시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좀 더 이제 설명드리자면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등이 아까 이제 고덕신도시 옆이었죠. 네. 1위가 네. 서정리역 인근에 있는 네. 서정리. 1등이 서정리역 인근에 고덕으로 갑시다. 자, 1등이 아까 서정리역 형태. 형태. 서정역층. 서정역. 자, 이제 2등, 3등이 여기 상권이에요. 네네. 1등이 이제 서정리역에서 네. 이쪽 라인의 한 블럭 뒤쪽에 있는 모텔이었고. 네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첫 번째는 아, 이렇게 큰 신도시가 들어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상업지역에 땅값이 오를 수 있다. 그래서 건물의 가치보다는 토지의 가치를 보자. 이렇게 조금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평택에서 가장 그 호갱공론을 통해서 이제 상권을 본 거거든요. 네네. 네, 평택 상권의 1등이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평택역 근처네요. 예. 그래서 평택시청이 있고 여기 있고 해서 여기가 원래 이제 평택의 도심 역할을 했던 네네.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상권이 가장 번화했던 곳이 시장의 이제 상승장을 만나면서 여기에 이제 또 상가 가격이 올랐다 볼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아까 가격이 오르는 세 가지가 있었죠. 네. 세 번째가 뭐면 시행 부지로 들어가는 땅 아니면 또 땅값이 오를 수 있는 거 네. 또 혹은 모텔의 매출이 오르면서 모텔 순수 진짜 숙박시설이 숙박시설로서 네. 상장 가능성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격이 오르는 사례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평택의 사례 살펴봤습니다.